project that I was doing to help for multicultural families, my offering was that I looked for my father, and I found out shortly before, and in a couple weeks I'm going to go finally meet his parents who are still alive and go to his grave where he's buried and finally so I 근데 만나면 무슨 말 할 생각이에요? 하고 싶어요. So they one thing they asked is bring your viola. And I think the best of me. 네, 이제 아버지 무덤에도 방문해 볼 계획을 갖고 계시겠네요. My father was very, very smart. He wanted to become an astronaut, and he was a really good runner. And I'm a marathon runner, but he was a great runner, and he had really, really long fingers. So when I met my aunt, she grabbed my hands, and she's like, you have his hands. So he gave me my legs and my hands. And they buried him at the church under a tree. So I'm gonna go, I don't know, it's gonna be something, but life is so, life is, there's miracles everywhere. Miracles. 가정을 이루고 계신 건 아니잖아요. 예. 지금 그 두 딸을 입양하면서 입양한 걸 알게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리 말씀을 언니가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럼 어떻게 그걸 해 나가셨는지. 저는 이제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우리 애도 이게 사실인데 쉬쉬하거나 아니면 뭔가 몰랐다가 어느 순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입양이라는 이 정말 또 다른 축복된 또 다른 형태의 가족 관계를 마치 그거 나쁜 건가? 안 좋은 건가? 또는 쉬쉬하다가 입양이 이래서 입양을 이렇게 내가 뭔가 이렇게 쉬쉬하고 좀 입에도 못 담을 일에 관계된 장본인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진짜 아기 때부터 그냥 계속 네 오빠는 굉장히 그냥 누구나 다 하는 그 평범한 관계다. 너랑은 정말 아주 특별한 관계다. 좀 이런 걸 좀 많이 심어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막 가슴으로 나왔다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느 날 우리 딸이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엄마 배가 조금 걔 뭘 잘 몰랐던 거죠. 엄마 배가 조금 해서 이쪽 가슴에서 나왔고요. 제 동생은 이쪽 가슴에서 나왔어요. 가슴을 신체적인 가슴으로 받아들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가슴에서 나온 게 아니고 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해서 선물 받은 걸 때 에?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는 말하는데 그렇구나. 우리 엄마가 다르대요. 우리 아빠만 아빠래요. 라는 거예요. 좀 이상한 관계를. 이제 또. 이거 좀 제대로 얘기해. 큰일 났다, 이거. 그 처음에는 예은이랑 예지랑 둘은 엄마가 같은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둘을 낳아주신 엄마도 각자 따로따로. 또 막 놀라더니. 그러더니 예은아 아빠도 다른 분이야. 진짜? 막 이러더니. 근데 그렇게 정말 그랬어? 이게 아니고 에잉! 막 이렇게 반응하는 그 모습이 전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더니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누구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때 저도 없는 자리에서 네. 우리는 입양을 했어요. 근데 입양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내가? 그래요. 그게 너무 건강하고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친구들하고 있을 때도 네. 그냥 엄마 나 나중에 나 낳아준 엄마 만나러 갈 때 나 얘랑 같이 가도